저리 혼난 사람 쓰면 잘난들은 너 있느니라. 오호를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 방방객 여러분들, 무슨 자리가 부달고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붉은 일도 싸우니 모든 일을 다 핑기고 서로 서로 이해하고 여러분들 가족마다 행운 행운 이루시기를 여기 있는 박수리고 비기나 이럴 때는 박수도 치고 그러는 같이 그렇게 말고 시작. 비나이다 비나이다 전기리 비나이다 전기풍파 막아내고 지하풍화도 막아준다. 반제구슬도 막아주고 시발 이겨버렸다. 우리가 팔자가 무당팔자요. 내가 이걸 다 해야 돼. 이게 한 3분짜리 되는데 또 어떤 새끼가 이것도 외워갖고 써먹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멍청이들아 그 뭐들하고 찍고 있냐고. 유튜브 들어가봐. 유튜브 따라해봐. 유튜브 내가 조회수가 자 150만이 넘었죠. 거기 들어가봐. 내 보현물이 70까지가 쫙 깔려있는데 뭐들하고 멍청하게 찍고 있냐고. 유튜브 들어가봐. 닭서리 양푼이 탁 쳐봐. 닭서리 양푼이 고현물이 아유 바뀌었어 바뀌었어 어? 바뀌었어 올해 들어와서 바뀌었어요? 어 양푼이 아이고 감독님 뭔지 모르겠어. 양푼이 품 바로 바뀌었어. 이분은 KBS 근무하시고 2시간 돼. 세상에 그런 걸 진작 말을 해줘야지. 어우 영감가 없는 것도 아이고 대왕 대비 마마 채하 옆에 비키라 그래. 알아서 비키자. 한 번만 하세요. 뒤로 할까요? 세상에 빠진다. 와 와 너 힘들게 이걸 다섯 장이라도 한 장이면 5만원짜리 하나 주면 끝난다. 야 이건 아니가 누가냐? 한 장은? 아이고 어? 하여간 이런 돈들은요 저희들이 절대 안 씁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찍고 까부는 거고 이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잠시 웃을 여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주신 돈들은 저희들이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100% 쓴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진짜 우리도 먹고 살아야 5만원 받잖아. 2만원 빼고 3만원 좋은 일이 쓴다. 월비도 양푼 통 누가 써? 누가 써? 저기 우리 양푼 써. 우리 방댕이 단장님 박수 한번 쳐. 옛말에 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 요새는 아니야. 다 알게 돼. 그냥 한 푼 두 푼 우리가 이거 벌어가지고 뭐 한다고 그랬죠? 명월이 전화했더니 같이 들어오던데 그냥 들어가기가 좀 노래 한 곡 하자. 우리 어르신들 계신 나는 있는데? 아주 좀 아주 야 이것도 가져가. 아이고 감독님. 야 카메라가 아이고, 지워진다. 야 무거워서 이분은 KBS에서 이분은 SBS에서 아우 저 가는 데만 쫓아다니고 미치겠어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좋은 데 쓰는 거 다 알아. 노래하고 가자. 옛날 저 흘러간 노래 한 곡 하는데 조금씩 뭐 팔 거 없어요? 몇 밖에 없죠? 하나 더 팔면 좋은데 비누? 야 괴물 몸 팔아. 팔 거 없지 뭐 꼬라기 형님 비누 살 거 없지? 괴물 몸 팔아. 비아그라 팔아. 비아그라 아이고 우리 애기들 왔네.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할 건데. 이제부터 애기들 저 동요도 해주고 할 건데.
공세 머리 한번 해야 돼. 알으니까. 공세 머리가 한 집에 있어. 자, 노래 한번 합시다. 노래 한번 합시다. 봐요. 자, 우리 단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들어가기가, 아, 이렇게 또 돈도 주시고 했는데. 하, 누나, 돈 안 준 것들은 난 상대를 안 해. 나는 돈 준 사람이 우선이야. 진짜야. 나 인간서 더럽지. 어쩔 수 없어. 누나 좋아하는 노래 한 곡 해줄게. 어. 100년. 백세 인생. 백세 인생은 나보다도 우리 단장님이 더 잘해. 백세 인생은 우리 단장님 것이고, 나도 할 줄 아는데 나는 재미가 없다. 60대에 세상에서 나는 일단 이러고, 아직은 스마트해서 못 간다고 전해. 우리 단장님이야, 제맛이 나. 그럼, 또 혹시 또 돈 안 주신 분도 괜찮아요? 노래 한 곡 시켜보세요. 뭐 해볼까? 사랑고? 이봐봐, 해피님 뭘로 노래 시키고자. 다른 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뭐냐. 그죠? 진성 씨의 보릿고개라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진성 씨 힘들었다. 여러분 아시죠? 제일 처음 노래는 일단 노래 가사가 좋아요. 진성이가 제일 처음에 나온 노래가 뭐예요? 어? 어? 내가 바보야. 노래가 내가 바보야. 제목 바보 같지만 노래. 내가 바보야. 내가. 이 노래 안 떠. 그 다음에 나온 노래, 입의 등불. 동쪽에서 부는 바람! 조금 뜨다가 들어가면. 세 번째 나온 노래, 뭐, 태클. 노래 제목, 어떻게 살았는데 태클만 걸리냐. 맨날 태클만 걸리고, 안 떠. 그러다가, 안동역 떴잖아. 박수 한번 쳐줘. 진성이하고 나오고, 죽으라고. 하여간 그렇다, 이 말이야. 우리 진성 씨가 이번에 또 신곡을 냈습니다. 보릿고개라고. 한곡 배워야 돼. 우리 곡 한곡 띄워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또 저녁 공연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제가 끝나면 우리 방댕이 군반님 우리 단장님이 나오셔서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릴 거예요. 자, 자리는 진성이에요.